제2터미널에 도착하면 버스와 공항철도, KTX가 한 곳에 모이는 통합교통센터를 먼저 만나게 됩니다. 이곳에 도착해 50m 정도 걸어 들어가면 바로 탑승 후속장입니다. 항공사에 예약한 경우 직원 안내 없이 바로 비행기 표를 받을 수 있고 여권과 표를 갖다 대면 여행객 혼자서도 손쉽게 짐까지 붙일 수 있습니다. 보안 검색과 출국 심사도 간편해졌습니다. 국내에 처음 도입된 360도 원형 검색기는 6초 만에 신체 검색을 끝냅니다. 안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이 플라스틱 볼펜도 원형 검색기에선 검색이 가능합니다. 무인 출국 심사대에 여권을 스캔한 뒤 얼굴과 지문 인식을 거치면 면세구역도 바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. 줄 서서 대기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출국 과정에 소요되는 전체 시간이 1분 정도에 불과합니다. 기존 출국 과정보다 20분 정도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. 승객이 직접 짐을 붙일 수 있고 좌석을 선택할 수 있고 스마트 기기를 대거 투입하여 공항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첨단 시설도 손님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. 로봇이 위치 기반 정보를 이용해 여행객들의 길 안내를 해주고 커피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. 내일부터 대한항공과 델타항공기 탑승객은 2터미널로, 아시아나와 저비용 항공사 항공기 이용객들은 1터미널로 가야 합니다. SBS 이강희입니다.